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성공을 한 사람은 갑자기 막판에서 왜 실수를 할까? 다된 밥에 콧물 빠뜨리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긴 줄 알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이 갑자기 막판에서 뒤집혀진다. 각오의 실수와 원수가 한편이 되어서 발목을 잡고 인당수 깊은 물속으로 농개처럼 몸을 던지면 묘수가 없다. 믿었던 굳게 언 빙판이 실상은 실험으로 이루어진 빠지기 좋은 함정. 물고기를 잡기 전에 물고기가 강소공을 낚는다. 태공처럼 새우를 낚지 못하면 물고기가 사람을 양처럼 잡아먹는다. 막판 뒤집기의 시 모티브는 최근에 생긴 유튜브를 보니 배구 선수 한 사람이 한 배구 선수를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매의 힘으로 막판으로 SNS를 이용하여 몰아내려다가 대치기 당한 사건을 보고 참으로 왜 성공을 한 사람은 갑자기 막판에서 실수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자매가 이길 것 같은 게임이었다. 거의 다 99%까지 몰고 가는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를 당해버린 상황이다. 연극으로 보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장면이 되어버렸다. 완벽하게 이긴 줄 알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이 갑자기 막판에서 뒤집어진다. 뒤에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인맥이 있고, 어머니가 이끄는 인맥에 의한 배구연맹의 모든 간부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팬을 확보한 그 시점에서 거의 이길 줄 아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자신들의 과거 실수와 원수가 한편이 되어서 발목을 잡고 농개처럼 몸을 던지면 살 수가 없고 멸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다시 또 어떤 꼼수를 부려서 살아갈 계책을 꾸미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뾰족하게 대책이 없어 보인다. 믿었던 굳게 선언 평판이 실상은 살얼음으로 이루어진 빠지기 좋은 함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태공처럼 새우를 낚지 못하면 물고기가 사람을 양처럼 잡아먹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처럼 물고기도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하는 것이다. 세월은 무엇인가? 물고기는 무엇인가? 고정된 것은 없다. 항상 변한다. 성공이 실패고, 성공이 실패고, 실패가 성공이니. 흔들리는 데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허상에 헤매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다.